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영준. 해설의 이승훈입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 멀리 날리기 대회에서 봤던 것 이후 이제 올해 날리기 결선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날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규칙 한 가지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날리기는요, 종이 비행기가 손에서 떠난 순간부터 이제 어딘가 물체에 부딪히거나 땅에 닿는 즉시 초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비행기가 저기 나무나 텐트 뒤로 넘어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은 넘어가서 눈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초를 끊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또 기록들이 이렇게 보여질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도겸, 김민재, 우리 초등 고학년부 중고. 자, 그러면 초등 고학년부 예선 12, 9위 우리 이도겸, 김민재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김민재 파일럿 지금 비행기를 잘 보고 있고요. 비행기 스퀘어 타입이고. 이야. 자, 이렇게 팔꿈을 높이 떴어요. 떴는데. 이게 또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높이 떠서 그 자세를 트랜지션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 날기 위해서 떴던 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하고 다시 스톨돼서 떨어지는 모습. 아, 스톨은 뭔가요? 이제 비행기가 양력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이도겸 파일럿! 약간 몸의 자세가 굉장히 귀여운. 자세 아주 좋아요. 이야, 엄청 멋있게. 오, 트랜지션 빨랐고요. 그리고. 아, 이게 이제 제대로 나는 거군요. 팔공 하면서 돌아오나요? 이야. 약간 양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력이 부족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선 8위, 7위를 했던 인지원 파일럿과 최원우 파일럿의 비행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최원우 선수 이름이 익숙해요. 최원우 선수는 멀리 날리기 때 최종 8위를 하셨던 선수고요. 그래도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멀리 오래 둔다 출전, 결선에 진출할 정도면 엄청난 실력자인 것 같은데.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원 파일럿부터 비행을 시작하고요. 인지원 파일럿 날렸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이야. 루프하고 비행이 실패하네요.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았네요. 네, 이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높았을 때 이걸 루프라는데. 거기서 이제 장점은 한 번 더 띄워주면 좋은데. 네. 거기서 이제 비행을 할 정도의 양력을 못 받고 바로 추락을 해버렸네. 자, 그럼 최원우 파일럿 이어서 한번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봅니다. 최원우 파일럿이고요. 긴장된 모습이에요. 높이 쓴다. 런칭. 한 바퀴 조금 돌았는데. 팔랑팔랑 날고 있어요. 떴어요. 한번 떴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떴어요. 이게 네.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밑에 내려올 때쯤에 이 지류에서 튕기는 그런 바람에 이 약간의 운이 있습니다. 이야, 이런 또 변수들이 참 보는 포인트로서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록을 한번 보면은 7초대. 이게 한 바퀴 돌고 중간에 한번 뜬 게 그래도 1초 정도를 벌어줘서 지금 이렇게 나쁘지 않은 기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선 기록 6위, 5위를 차지했던 이은찬 조율 파일럿 비행 지켜보시죠. 이번에도 익숙한 이름 조율 선수. 조율 선수. 초등부 멀리 날리기 무려 4위를 한 선수입니다. 이야, 4위. 이야, 그 정도면은 거의 진짜 손에 꼽네요.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선수인데. 기본적인 이제 비행 성능을 갖춘 선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조율 파일럿, 우리 멀리 날리기에서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와, 도도 좋아요. 이야, 뭔가 수평을 확 잡았어요. 트랜지션 좋았고요. 활공 천천히. 어디까지 가나요? 이야, 부드럽게 정확까지. 기록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나왔죠. 몇 초였나요? 9.61초가 나왔어요. 이야, 9초 6일이면은 거의 10초. 10초 가까운데 이게 거의 우승 확률이 아주 높은. 그 정도 기록이 지금 벌써 예선 3위 때 나왔어요. 예선 3위 때. 3위 때. 조율 파일럿 선수는 멀리 날리기도 굉장히 상위권. 그러니까요. 오래 날리기도 상위권을 달리는 모습. 아주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은찬 파일럿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은찬 파일럿도 스퀘어에 왠지 2단 상반각을 넣은 듯한 비행기고요. 자, 과연. 부드럽게! 제가 지금 앵글을 순간적으로 놓쳤다가 아래로 갔어요. 저
저게 이제 날릴 때 포인트를 네.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이게 날릴 때 뜨는 거를 만약에 네. 잘못 잡으면은 그 뜨는 거를 반대로 꺾어 보세요. 그대로 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군요. 야 이제는 예선의 4위, 3위 선수들 나왔습니다. 송은수 그리고 도학선 선수입니다. 도학선 파일럿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학선 선수 오, 힘이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비행을 보여줄지? 날리기 직전에 약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도학선 파일럿 날렸습니다. 아 루프를 굉장히 빠르게 돌았고요. 우와 저거를 살아남네요. 엄청난 수행 현상으로. 이야 진짜 신기했어요. 야 루프를 너무 네. 빨리 돌았어요. 확 돌고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 순간. 그쵸. 야 그게 이제 바람이 네. 역풍으로 불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아 바람이 역풍으로 불 때 이게 살짝 떠오르는데 네. 그거를 유지를 가만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수행으로 그 바람을 다 빼버린 거죠. 기록이 좋을 뻔 했지만 아 약간 아쉬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손수 파일럿 한번 비행 런치 모습 보겠습니다. 자 런치. 이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되었군요. 하늘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야 근데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3초나. 이제 고도를 높이 올리면은 기본적인 이야. 초를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아 이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아드레날리기의 핵심은 그래서 고도를 높이 올린다는 거죠. 아, 자 이어서 그러면은 예선 이제 1인가요? 정희연 파일럿과 이동재 파일럿입니다. 정희연 또 익숙해요. 정희연 파일럿은 초등 고학년부 멀리 날리기 44.6m 기록을 가진 네. 선수고요. 와. 오래 날리기도 예선 1위로 정희연 선수가 예선 기록 12초대입니다. 아 12초요? 마의 10초를 넘은 거예요? 네. 과연 아, 이 결선 무대에서도 오를 수 있을지. 아. 오 날렸습니다. 아. 오 날렸습니다. 두 대가 오우 부딪히지 않았고요. 어 살아 있어요. 아, 이야. 아 비행기가 아네 아, 약간 그 룰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이승윤 선수가 같이 또 아쉬워해주고 계신데 아 이게 딱 중간에 높이는 네. 좋았어요. 고든 좋았는데 네. 트리션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행기가 어디 한쪽에 엘리베이터 가면 문제가 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 점점 이 오른쪽으로 빨리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계속 활공하지 못하고 네. 한쪽으로 이렇게 아 추락하는 모습. 이동재 파일럿 아 과연? 아 이동재 파일럿 날렸습니다. 오 활공력 좋아요. 좋았고요. 육선 빌딩 쪽까지 가나요? 오 활공력 좋습니다. 트랜지션 오 시야에 들어와 있고요 아직도. 아직도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습니다. 우와 무대까지 야 11.34 와 괜찮아요? 아 지금 10초 넘은 거죠? 와 10초를 넘었습니다. 이동재 파일럿 결선에서도 현재 11.34로 거의 최고 기록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그러면 순위 발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집계한 뒤에 바로 순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초등 고학년부의 순위 집계가 끝났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0위 이은찬, 9위 소은수, 8위 임지원, 7위 김민재, 6위 정이현, 5위 이도경, 4위 도학선, 3위 최원우, 2위 조율, 1위 11초 34의 기록으로 이동재 파일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초등 고학년부 올해 날리기 최종 순위는요? 1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이동재 파일럿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야 이동재 파일럿 이야 이번에 와. 새로운 초등 고학년부 챔피언이 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다 극복하고 11초 34 결선에서 멋진 비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신 우리 10분의 선수들께도 따뜻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종이 비행기들 아주 적합한 자세 어서오세요. 저는 고학년부 따뜻합니다. 고학년부 따뜻합니다. 아 저야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학년부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중고등 일반부 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 일반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한 선수들이 왔습니다. 자, 정한을 파일럿과 우리 김상우 파일럿 두 선수 한번 모셔볼 텐데요. 자, 처음 정한을 파일럿 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연 파일럿부터 아니 고도요. 고도가 무슨? 우와, 이게 지금 예선 5위 실력이 맞나요? 근데 이 넘어가나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제 뒷바람을 맞으면서 비행기가 많이 눌렸다는 거. 아, 눌렸군요, 아래로. 활공을 거의 절반 지점부터 했고요. 그리고 바람에 쭉 실려 나가면서 저기 뒤에 있는 저 간판 뒤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무대 뒤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빨리 좀 끊긴 거군요, 조가. 네, 빨리 끊긴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상우 파일럿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떴고요. 떴어요. 나무를 향해서 이게 내려오는 모습. 좋습니다. 살짝 무릎에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기록은 5초 78. 네, 고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탈 만한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선 8위 그리고 7위를 기록했던 최시율 김도완 파일럿의 비행 모습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최시율 파일럿 비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율 파일럿 앉았고요. 약간 감동 주면서 고도가 고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천천히 활공하는데 안 떨어져요. 남쪽으로 숨었나요? 보이지 않으면서 추석 끊긴 것 같습니다. 숨어서 빠르게 끊겼군요. 자, 그럼 이어서 김도완 파일럿 비행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완 파일럿 런칭했고요. 앞으로 뻗었어요. 고도가 이게 높인 쏘았지만 뭔가 앞으로 날아간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비행기가 너무 좀 겹쳐진 경우에 이 좀 직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좀 펴져야 이 위로 가는데 이 겹쳐지면은 이대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양력도 좀 줄어들고 약간 아쉬운 기록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야, 예선 6위, 5위입니다. 네, 유현 그리고 최준용 선수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이야, 텐션 좋아요, 텐션 좋아요. 끌어올리면서 거의 세레모니급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것도 변수로 자 최준용 파일럿 계속 날렸습니다. 최준용 파일럿 방금 언더핸드로 날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밑에서부터 언더핸드로 날리는데 고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야, 새처럼 떠서 트랜지션 좋았고요. 이야, 두 대가 비슷한가요? 참합니다. 고도는 너무 좋았지만 네. 이 트랜지션에서 자세 잡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많이 떨어져 고도를 잃었던 모습. 시간을 그럼 많이 벌지 못했군요. 아쉽습니다. 고도는 높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유연 파일럿도 한번 보시죠. 유연 파일럿 오버핸드 올라갔어요. 야, 고도 좋아요. 고도 좋아요. 빨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대가 비슷하게 날아갔는데 시간표가 어떻게 됐을지 거의 비슷하네요. 야. 8초대 자 그럼 이제 예선 순위 4위와 3위 정하랑 이종민 파일럿 이두 선수 여기서 이렇게 만나나요? 야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 함께 또 어깨 동무를 하며 네. 세계 대회를 떠났던 네. 이제 탐방단의 두 선수인데요. 각 부문에서 우승해서 작년에 오스트리아 세계 대회에 그린페이퍼 협찬을 받아서 세계 대회 같이 갔던 친구들이에요. 초등부 우승자와 중고등부 우승자가 지금 함께 있는 거네요.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같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아랑 파일럿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이거 부담스러워하는 약간 그런 포즈인 것 같기도 하고. 고개를 걸레저레 살짝 흔들었어요. 이게 어떤 제스처일지 궁금합니다. 네. 정아랑 파일럿부터. 정아랑 높이 올라갑니다. 63BD 높이 여기서는 63BD 높이인 것 같아요. 이야, 가보세요. 활공하고 있고요. 천천히. 마지막 순간 꺾이면서 시야에 들어와요. 우와. 12초대가 나옵니다. 와, 12초요? 네, 심판이 정확하게 지금 초를 들어주셨고요. 이어서 이종민 파일럿 비행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 초를 넘을 수 있을지. 작년 초등부 이야 승자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고도 너무 좋아. 이야 이럴 수가. 이게 긴장이 된 건가요? 비행기가 아마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약간 이게 튜닝이 좀 바뀐 게 아닐까. 아~ 기체가 고도가 저렇게 높다는 것은 일단 접었을 때 이제 굉장히 잘 접은 건데요. 네. 이제 거기서 트랜지션에서 날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날리기에서 실수했다기보다 이 비행기 튜닝 단계에서 약간의 튜닝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쨌든 이종민 선수 아 많이 아쉬워하지만 다른 선수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결과에 또 승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예선 2위와 1위 신동빈, 최민준 파일럿이고요. 바톤 터치를 하면서 저렇게 또 이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두 파일럿 모두 다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종이 비행기를 날렸던 선수들인데요. 자 과연 결승 지금 예선 1, 2위죠? 그쵸. 야, 예선 1, 2위까지 지금 올라와서 와 지금 마지막 결선 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위치 옮겼거든요. 이 옮김이 또 어떤 또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네, 마지막 기체 한번 튜닝 점검해주고 자 우리 신중민 파일럿부터 야 런치 런치 아 루프가 큽니다. 아 루프가 좀 큽니다. 비행기 스파이럴 현상이 아 이게 약간 뒤틀어진 현상이거든요. 비행기가 좀 어딘가 뒤틀어졌을 때 저렇게 옆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를 또 예선 1위 분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 있지만 자 우리 이어서 최민준 파일럿 비행까지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최민준 파일럿 런치했습니다. 스텝 밟아서 아니 고도가요? 일단 고도 확보만은 지금 4초 벌었고요. 이야 활공 잘하고 있어. 활공 이게 번쩍번쩍하는 거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이야 엄청난 기록입니다. 12초? 오 비슷한 것 같아요. 12초 1위 기록 아까 네. 그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12초는 어쨌든 같은데 이게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지금 기록을 시켜놨잖아요. 네. 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저렇게 많은 응원 받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 평소 훈련도 같이 한 동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결과적으로 나왔는데요. 10위부터 알려드립니다. 10위 김도완, 9위 이종민, 8위 김상우, 7위 신중빈, 6위 최준용, 5위 최시율, 4위 유현, 3위 정하늘, 2위 최민준, 1위 11.12초 80의 기록으로 정하랑 파일럿입니다. 자 그럼 중고등 일반부 올해 달리기 최종 순위 대망의 1위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정하랑 파일럿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정하랑 선수 이게 한강 종이 비행기 올해 날리기 대회에서 3연속 우승자입니다. 이렇게 와 3연속이요? 네, 이번에 1위를 하면서 네. 3연패 아마 유일한 3연승을 한 선수가 아닐까. 자 정하랑 선수와 우리 그리고 결선에서 멋진 비행 보셨던 우리 10분의 선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페이커 코리아컵 종이 비행기 대회 때 초등부 우승 중고등 일반부 우승자였거든요. 생각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는 이종재 파일럿 그리고 중고등 일반부의 최종 1위는 정하란 파일럿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 멋진 비행 보여주셨던 이 두 명의 선수들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맞다 소감. 죽겠네. 아니 저 진짜 이렇게 뛰어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야 여러분들 중고등 일반부 올해 날리기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하랑 씨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야, 굉장한 체격. 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죠, 여러분. 네, 멋진 대회 우승 기록을 했는데 대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우승하려고 왔어요. 저 우승할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확신하고 왔어요? 예. 아, 굉장합니다. 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또 대회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어떤 준비할 때 모습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파일럿분들에게 알려줄 그런 꿀팁 같은 건 없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꿀팁으로는 저는 종이 비행기보다 날리는 걸 좀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접는 것보단 날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그럼 접을 때 뭐 쓰는 기체에 대한 연구보다 확실히 이 피지컬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그 영준쌤이 인스타로 라이브로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는 그런 컨텐츠도 했는데 그거를 매일 같이 따라하면서. 아, 매일 따라하고 있었나요? 네,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영준 선수 보고 있나요? 매일 따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역시 챔피언이 되려면 매일 그렇게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게 중요하군요. 앞으로 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나요? 아니면 내년 한강까지 기다리나요? 저는 이제 또 중3이니까 고등학교를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종이 비행기보단 공부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이번 대회는. 그래서 앞으로 참가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대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기쁩니다. 이야, 이렇게 3관왕하고 깔끔하게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는 모습,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크게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하랑 파일럿 정말 3관왕,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의 또 우승자는 누가 될지 본인은 아쉬웠는데요. 우리 하랑 파일럿 그동안 정말 너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큰 박수로 여러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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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가랑 파일럿의 인터뷰를 만나봤는데요. 다음은 초등부 고학년부의 우리 챔피언 이동재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굉장한, 와, 엄청난 우리 이동재 파일럿 또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혹시 본인 기록 기억나시나요? 11초 34? 11초 34, 이야, 역시 엄청납니다. 이번 또 우승을 하게 됐는데 혹시 소감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아, 심플하군요. 네, 이걸 종이 비행기 대회를 혹시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요? 6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회도 있나요? 내년 한강 대회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아, 내년 한강 대회. 지금 초등학교 그럼 몇 학년이죠? 5학년입니다. 내년에도 초등부니까 그래도 초등부끼리 이렇게 대결할 수 있겠네요. 네, 내년에 중고등이었다면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지만 또 아직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동재 파일럿의 멋진 소감 들어봤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모셔왔는데요. 작년과 올해 기록이 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징크스를 걸린 우리 선수 두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신중민 선수, 여기는 이종민 선수입니다. 혹시 무슨 종목이었나요? 저 오래 날리기 종목 이번에 7위에서 동상 탔습니다. 작년 기록은? 작년 이제 멀리 날리기 동상 타서 7등. 작년 멀리 날리기 7위, 이번에 오래 날리기 7위. 아, 혹시 뭐 이런 뭐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늘 운에 따른다 생각하고 징크스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아, 이거 7위 또 만년 7위를 해버리면 큰일 나겠는데 혹시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이번 대회도 7위 했고 작년도 7위 했으니까 내년에 우승 가보겠습니다. 뭐야, 7위에서 갑자기 우승? 좋아요. 종민 파일럿은 왜 이렇게 기록이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어떻게 됐나요? 저 이번에 오래 날리기 9위 했고 작년에는 멀리 날리기 9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 아니, 종민 파일럿이 뭔가 여기 중빈 선수랑 좀 다르게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죠? 저 결승에서 만나는 파일럿들이 다 우승을 하고 저는 9위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종민 파일럿 옆에 붙어 다니세요. 우승하고 싶다면 여기 붙어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선수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기록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디 갔다 왔어요 또? 저기 저 인터뷰 진짜 와. 자, 이렇게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까지 모두 한번 지켜보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년 14회 한강 종이비행 축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결선 현장 그리고 이 중계 현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내년 대회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영준, 해설의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종이 비행기 대회 아주 적합하지 않은 환하세요. 저는 고학년부 환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기 대회 초등부 우승 코닝밥 우승자였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무대 앞쪽에 계실게요. 네.